안녕하세요. 슬라이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를 좀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할때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값을 꼭 가져오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죠. 짝수 인덱스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REPL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우선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1은 리스트 range 20 해주면 자 리스트 1에 0부터 19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죠. 특정 범위의 숫자에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는 range를 사용하면 이렇게 유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 1, 5, 15 하면 이렇게 값을 잘 가져오네요. 그런데 하나건 하나씩만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리스트 55, 2라고 해주면 5, 7, 9, 11, 13 하나 건너 하나씩만 값을 가져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3을 넣으면 어떨까요? 5, 8, 11, 14 세 개마다 하나씩만 값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마지막에 있는 2나 3을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스텝은 음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1, 5, 15, 마이너스 1 해볼까요? 그런데 빈 리스트가 나왔네요. 왜냐하면 5부터 마이너스 1씩 더해가다가는 절대로 15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의 스텝을 쓸 때는 거꾸로 써줘야 합니다. 네, 거꾸로 쓰니까 값이 잘 나오네요. 하지만 아까 5부터 14가 나오는 게 아니라 6부터 15가 거꾸로 나오죠? 네. 슬라이스의 시작 부분은 값이 포함되고 끝부분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숫자의 위치만 바꾸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숫자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값도 바꿔줘야 합니다. 네. 14부터 5까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값도 바꿔줘야죠. 전체 리스트 영역에 대해서도 스텝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워놓은 다음에 3 하면 리스트 1을 써야 하는데 리스트라고 썼네요. 이렇게 하면 0부터 3개만큼 띄워서 값을 가져오고요. 음수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역에 대해서 마이너스 3 하면 이렇게 거꾸로 마이너스 3씩 스텝을 띄워서 값을 가져오죠. 스트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텝을 활용하면 리스트와 스트링의 슬라이스를 더욱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스를 활용해서 리스트의 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